정시 멘탈 잡는 법. 그 제1강. 배선생. 1타 강사. 미대 입시. 컷.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정시 멘탈 잡는 방법. 그 제1강. 첫 번째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시에 멘탈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정시에는 멘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하루에 그림을 14시간을 그리는데 멘탈을 어떻게 잡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신정, 크리스마스, 쉬는 날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못 쉽니다. 일요일도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맞고요. 멘탈 못 잡는 거 정상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 아주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이 입시 과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입시 과열이 2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시에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 에비앙 물도 좀 고급진 걸 먹어줘야 돼요. 이게 2 플러스 1으로 예, 좀 약간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제가 파리 여행 갔을 때 에비앙밖에 없어갖고 에비앙 먹었었는데 그냥 물맛이에요. 별 다른 맛이 없네요. 14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멘탈을 잡습니까? 다른 친구들 운전면허 학원 뭐 알바한다 맨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페이스북 스토리에 뭐술 사진 올라오고 안주 사진 올라오고 오늘 제가 애들 시험 시켜놓고 이제 건대 리빙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소에 잠깐 그 문제들을 좀 구입을 하러 갔다 왔는데 와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공연생 맞죠? 친구도 많더라고. 정말 많더라고, 길거리에. 아, 정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 젊음과, 이제 정말 어른이 됐다는 저 기쁨과. 모여서, 표정이 다 웃고 있어. 표정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정말. 저 길거리에 돌돌돌 웃고 있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수가 있지? 아무튼 정시 멘탈 잡는 법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소하게 멘탈 잡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세팅한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이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이끼를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가운데 물방울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시는 저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뿜는 저건데 저걸 먹고 이제 광합성을 하느라고 저렇게 이제 물방울이 맺힌 거예요. 산소가 귀엽죠? 예, 이 친구도 이제 귀엽고 이 친구들의 이름은 이제 램프아이. 얘는 램프아이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펄럭거리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펄럭거리는 친구. 펄럭거리는 친구가 더 있었는데 어디였지? 아무튼 이 펄럭거리는 친구는 뽀뽀 레인보우 뽀뽀 데타 레인보우라고 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귀엽죠? 이 펄럭거리는 게. 아무튼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라는 거 아주 보고 있으면 마음에 이제 평화가 굉장하죠. 자,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하프문 베타라고 하는데요. 베타 물고기인데 친구가 이렇게 손톱으로 하면은 잘안 하네. 이 친구가 이제 투어라고 싸우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가 더 있으면은 서로 이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습성이 있어갖고 얘는 어항에 한 마리씩밖에 못 키워요. 공작처럼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활짝 피면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가 꼬리를 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친구가 오늘따라 개인기를 좀 안 보여주네. 매일 좀 잘하다가. 한번 보여줘봐, 친구. 할 수 있잖아? 응? 굉장히 화려하죠? 제가 저 태극 문양에 반해갖고 데려온 친구입니다. 아가미를 펼칠 듯? 아, 펼치나요?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보여줄 수 있게. 자, 내 손가락이 저기다 생각하고, 이 친구야, 빨리. 어머, 다가온다, 다가온다.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거 아주 굉장히 정신 건강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서 드로잉 좀 해라, 알지? 숙제 좀 해오자. 예. 그리고 또 이런 달달한 거 한 번쯤 먹어주는 것도. 당분을 좀 섭취하면은 행복해지잖아요. 거기 저기 어디냐, 덴마크인가? 그 꿈의 나라, 이제 북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거기가 이제 설탕 소비량이 이제 전 세계 1등이라는데, 설탕을 먹어서 행복하다는 정말 과학적인 통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멘탈 잡는 법 두 번째, 달달한 걸 먹어줍니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입시가 끝이 나요. 드디어. 저희는 이제 월요일, 23일 월요일부로 이제 입시가 끝났는데, 이게 보통 29일 발표죠, 그죠? 23일날 끝나도 애들이 편하게 놀지를 못해. 이게 합격자 발표 때문에. 그래도 뭐 끝났으니까 신나게 놀겠지. 노는데 그래도. 아무튼 간에 힘들다. 여러분도 힘든 거 정상이고, 강사님들도 힘든 거 정상이고, 저는 또 이 와중에 또 이제 노동법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어갖고 또 배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도 하느라 뭐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자는 거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렇게 자시는 분들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뭐 허다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살다가 이렇게 살게 되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 정시특강이 굳이 좋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 내가 두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뭔가 하나에 대해서 하루에 14시간씩 쉬는 날 없이 매일 두 달 반 동안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을 내가 맛볼 수 있다. 그 성취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나면 좀 약간 좀 사회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좀 더 힘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으면서, 좀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용기의 밑거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뭐 장난기 좀 쫙 빼고, 좀 기름기 쫙 빼고, 저는 진짜로 그 정시특강을 학생 때 해보고, 저는 또 이제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이걸 한번 겪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아, 꼭 이게 미술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든, 아니면 뭐든 사업이든 하나를 내가 딱 목표를 정해놓고 두 달 반 동안 그 1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면 뭐라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자신감도 좀 생기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좋은 의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예? 끝나고, 예? 딱 놀면 정말 달콤합니다, 진짜. 예,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고. 물론 합격을 하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장점들도 굳이 찾자면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니야. 발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림도 정말, 지금 제가 어제부로 이제 아이들 이제 그림 장수를 한번 세봤는데, 많이 그린 친구가 한 120장 정도 됐고,
적게 그린 친구가 한 70장에서 한 80장 사이 되는데 100장이라는 그림 가까이 그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1, 고2 예비반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한번 세보세요. 그림을 내가 여태까지 미술학원에 나와서 몇 장을 그렸나. 뭐 한 많이 그린 사람이 한 30장 될까? 말까?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그런 게 이제 예비반 친구들은 뭐 많이 그려봐야 일주일에 한 장 그리잖아요. 뭐 빨리 그린 사람은 두 장도 그리겠지. 근데 이제 입시반 때는 하루에 두 장을 그려버리니까 그 갭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예비반 때는 어떤 뭐 어떤 개념 없이 어떤 조형 기본 이론이라든가 기본기 없이 그냥 나와서 이제 시간 때우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3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기가 쌓여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굉장히 있죠. 이거 거슬린다고 먹어드릴게요. 초코가 좀 덜 묻은 이 담백한 부분이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자도 그 끝에 빵은 꼭 먹는 편인데 그게 또 이제 디핑 소스가 있으면 또 굉장하죠. 엄청난 그림 발전을 하고 있다. 예, 이 오늘 컨셉은 좀 흐름 없는 어떤 무의식의 흐름 속에 예, 그 아무 말이나 내뱉는 어떤 그런 진짜 정신 멘탈 다 나간 컨셉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나름 또 관리하는 남자였습니다. 매일 이제 또 선크림도 좀 바르고 가끔 이제 비비도 바르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 진짜 수염도 못 갔고 옷도 그냥 이제 맨날 그냥 롱패딩에 그냥 편한 거 위주로 쓰레파 질질 끌면서 그래야 좀 그런 걸 해야 좀 괜찮죠.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김 선생님은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완전 이렇게 풀착착 탁 그 옷도 매일 달라. 옷을 그렇게 사는 거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완벽주의자. 훌륭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게 남은 사람은 딱 일주일 이걸 올라가는 영상 기점으로 많이 남아봐야 이제 일주일하고 며칠 더인데 좀만 더 멘탈을 잡고 이 끝에 흐트러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길 입시하는 길 미술학원 친구들, 특히 우리 반 9명 있거든요. 9명 친구들 고생 많이 했고 좀만 멘탈 더 잡아서 다구는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 빠이옴.